안녕하세요, 리짜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킴 X9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와 인터넷 연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오프를 합니다. 네트워크 인터넷 설정에서 어댑터 옵션 변경을 해서 연결을 오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보안에서 설정 실시간 보호를 끕니다. 클라우드 전송 보호와 샘플 전송도 마찬가지로 끕니다. 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을 누릅니다. Next, Next.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데이트 1입니다. 업데이트 1이 설치 완료됐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2를 설치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3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후 업데이트 3 폴더에 있는 스쿼드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복사를 해서 마스터캠 프로그램 폴더 프로그램 파일 mcamx9 폴더에 붙여넣기 합니다. 한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파일 폴더 내에 mcamx9 폴더를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키 레지스트리를 등록합니다. 이제 디지털 서명을 적용 안 함 설정을 위해서 설정 복구 고급 시작 옵션 지금 다시 시작으로 들어갔습니다. 옵션 선택에서 문제 해결 고급 옵션 시작 설정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7번 항목이다. 드라이버 설명 적용 사용하나 F7을 누릅니다. 장치 관리자에 들어서 디스크 있음 찾아보기 멀티키를 연결합니다. 다음 마치 키가 등록되었습니다. 유 마스터캠 X9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도움말 정보를 들어가면 등록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더 내에 마스터캠 KMP 파일을 문서 mcam9 폴더 컴피거 폴더 내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상으로 마스터캠 X9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